오늘도 사랑의 직진 신호 그린라이트를 직접 함께 하겠습니다. 뭔가 좀 분위기가 네. 달라졌죠? 아, 더 있네요. 또 예쁜 여성 게스트가. 아, 나올 때마다 이렇게 복이 있네. 네. 그 어떤 여자분보다 아주 분위기를 이렇게 좀 화기애애하게 만들어줄 네.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이분을 한마디로 설명하신다면은? 정체가 드러나지 않은 쓰레기? 아. 자, 특별 게스트를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아유, 우리 멀끔한 쓰레기 나오셨습니다. 멀끔한 쓰레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동엽 씨가 쓰레기라고 바로 표현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스튜디오 녹화 굉장히 오랜만에 그렇죠. 한다 생각하고 밖에서 이렇게 두리번 구경하고 근데 안에서 쓰레기가 왔다고 그러니까. 네. 그러면 동기, 같은 과 동기시죠? 그럼요. 아, 정말 네. 친했죠. 그냥 매일 붙어 다니고. 두 분의 어떤 그런 아우라가 느껴져요. 서로 상처 줘봤자 서로 남는 게 없다라는. 서로 너무 많은 걸 알고 있고. 왜냐면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저에 대해서 제 쓰레기 같은 과거를 제일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뭐 전적으로 제가 불리하죠. 왜요? 아니 뭐 신동엽 씨야 뭐 저를 또 밑밥으로 그냥 재밌는 얘기하고 방송을 위해서 또 뭐 웃기게 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가정을 갖고 있고 아이를 두 아이 아빠가 야 가정을 깰 정도 얘기해. 오랜만에 만난 친구한테 네. 한번 웃기자고. 네. 아. 그럼요. 그런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럴 순 없으니까. 예 그럼요. 오히려 더 묵묵히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럼 안재혁 씨나 신동엽 씨나 이렇게 보면은 젊었을 때 좀 노덜노덜하게 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친한 거였고 같은 과는 아니었어요. 같은 부류는 아니었어요. 그 정도는 저희도 알아요. 왜냐면 같은 부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독특한 스타일인데. 네. 너덜너덜의 끝이죠. 머리 묶으셨나요? 지금 많이 길어요. 좀 한 이 정도? 진짜? 네, 작품 때문에 지금 좀 긴데 지금 오늘은 깔끔하게 묶고 나왔습니다. 뮤지컬 이번에? 예, 네, 뮤지컬 태양왕이라고 네. 루이 14세 역할을 맡았어요. 루이 14세 왕권 신수설 거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이번 4월부터 공연을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께 좀 인사도 드리고 네 작품 소개도 좀 해드릴게요. 마녀사냥은 혹시 좀 보신 적 있으세요? 아 그럼요. 네, 잘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 싱글이잖아요. 아니 독신주의자는 아니죠? 네가 그랬잖아요. 근데 제 주위에 보면 결혼에 대한 로망이 없던 친구들이 다 결혼을 했어. 그리고 술 먹으면 맨날 네. 결혼 안 해도 돼 이런 거. 그리고 불합리해 세상은. 놀 거 다 놀고 매력 있는 뭐 연애도 다 해보고 또 결혼하고 오히려 주저주저하고 괜히 이렇게 되면 내가 좀 그래. 방탕하고 그래. 내가 좀 그렇지 않을까? 언젠가 그랬어요. 꿈꾸는 가정 때문에 내가 좀 자제하고 절제하다가 시간은 계속 가고 그런 식이에요 다. 주위에 결혼 아니 그리고 심지어 이제 결혼들을 했어. 근데 가끔 어쩌다 만나면 결혼한 친구들은 얘기해 주다가 소주로 한 병 두 병 먹고 나면 근데 늦게 해라. 그래. 최대한 늦게 해라. 이게 하는 얘기인지 말하는 얘기인지. 안 해도 된다는 걸로 마무리하자. 맞아요. 안 해도 된다는 걸로.